제가 직접 사업을 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의장을 맡고 있으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리더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줄 알고 때로는 내 뜻을 굽히고 양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화면 속의 주인공, 그러니까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를 배출한 방시혁 의장이 대기업 총수가 됐다는 얘기는 저희가 어제, 저희는 아니고 이제 뉴스로 많이 나왔었는데, 방시혁 의장이 주식으로는 우리나라 주식 재산 순위 6위에 등극을 하면서 뭐 여러 엔터 업계에 파장이 있습니다. 저 최진봉 교수님. 예. 보니까 SK 최태원 회장과 LG 구광모 회장보다도 주식 재산은 더 높네요. 더 높습니다. 2조 5,447억 원인데요. 그러니까 6위가 된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그 하이브가 갖고 있는 자산 순위는 85위예요. 전체.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온 건 5조 원 이상의 자산 총액이 되면 대기업에 편입이 되니까. 근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뭐 안 좋은 점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불편한 점은 계열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계열사를 누락시키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 계열사가 레이블로 구성되어 있는데 11개 정도의 레이블이 있는데 이 레이블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책임감은 그만큼 커졌다. 다만 엔터 그룹 중에 최초로 대기업 계열에 들어갔다. 이건 의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 총수가 됐고 이렇게 보시는 그대로. 근데 이제 주식 가치도 내려오는 굴지의 우리나라 대기업 주식 그 총수들보다 높다라는 이례적인 엔터 문화계 소식까지 짧게 길지 않게 만나왔습니다.